소개하려면 호텔 미주 랑스원 호텔의 첫 번째 등급인 짜투 딜럭스 룸입니다. 짜투 딜럭스 룸 크기는 39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1611호입니다. 짜투 딜럭스 룸은 호텔 미주 랑스원 기본 룸입니다. 기본 룸이지만 상당히 고급스럽죠. 자, 짜투라는 말은 천국의 첫 번째 단계라는 뜻이라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의 첫 번째 단계. 이름이 재밌죠? 자, 들어가면 우측에 같이 옷장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욕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니바입니다. 자, 우측에는 고가고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앤틱 스타일이죠. 지금 TV하고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보이고 있고요. 자, 왼쪽에는 지금 트윈 베드입니다. 침대 침상을 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자, 침대 우측에는 이와 같이 다리 쭉 뻗고 앉을 수 있는 1인용 안락 의자가 있습니다. 자, 침대를 보겠습니다. 자, 침대에 지금 밑에 보니까 부치스는 있습니다. 근데 침상이 약간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예, 헐리우드 배드 가능한 구조고요. 자, 요 침대는 혼자 자기는 아주 넉넉하고요. 둘이도 뭐 같이 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둘이 자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죠? 퀸 사이즈도 아니고요. 더블 베드도 아닙니다. 근데 싱글 베드 치고는 좀 폭이 넓습니다. 둘이 뭐 자면 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침대 머리맡에는 지금 LED등이 두 개가 있어서요. 예, 비교적 환하고요. 자, 좌우에는 협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습니다. 예, TV가 있고요. 밑에 무슨 옛날 트렁크 스타일의 장식장이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 서랍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서랍이고요. 자, 좌측에는 고급스러운 책상이 있습니다. 스탠드하고 의자가 모두 다 클래식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와 같이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작업하기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는 와이파이도 되지만 또 선을 이렇게 연결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선을 연결하는 게더 빠르겠죠, 속도가. 저기 책상에는 두 개의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 제공합니다. 자, 침대 좌측에는 지금 욕실이 있는데요. 침실에서 욕실을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원치 않으면 가운데 블라인드 내리시면 됩니다. 저기 왼쪽에는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여기 장이 참 멋있게 됐죠. 자, 지금 보면 미니바인데요. 밑에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미니바가 비어 있고요. 자, 인근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있기 때문에 음료수나 맥주 사다가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요. 자, 위에는 커피 포트하고 그리고 커피 잔, 커피와 차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글라스 잔 4개가 있고요. 밑에는 와인 잔이 4개가 있습니다. 방 전체가 와인하고 아주 분위기가 맞습니다. 색깔이요. 예, 와인을 마시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방의 인테리어입니다. 자, 왼쪽에 옷장을 보겠습니다. 자, 옷장에 보면 옷걸이 있고요. 그리고 다림질판 다리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밑에 실내화 두 컬러가 있고요. 우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런드리 백이 있고요.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앞에 거울이 있죠? 그리고 밑에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치약 칫솔 세면도구가 있고요. 비누가 있습니다. 타월 충분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체중계가 있습니다. 자, 세면대 뒤에 보면 이와 같이 이건 그 미다 지문이죠.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또 이동용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기 좋습니다.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하고요. 자, 여기 저기 변기가 있고요. 변기도 상당히 클래식합니다. 자, 뒤에 보면 이와 같이 욕조가 있습니다. 기본음인데도 불구하고 욕조가 있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클래식한 수전이 있습니다. 무거운 두벌 걸쳐 있고요. 자, 이 방은 발코니는 없습니다. 뭐 방콕의 오성 호텔을 치고 발코니 있는 경우는 강변 쪽에 있는 호텔 외에는 없죠. 자, 여기는 그냥 뷰가 좋은데요. 미국 대사관 정원 뷰입니다. 그리고 뒤에 랑스원 지역의 주택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한 곳이죠. 자, 여기는 앞에 지금 어반나 랑스원 태초가 사는 콘도입니다. 자, 호텔 뮤즈 랑스원 기본 룸인 짜투 딜럭스를 보셨습니다. 짜투 딜럭스의 룸 사이즈는 39 스퀘어미터입니다.